예, 저는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감 때 총리하셨던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북 3자 간의 비핵화를 둘러싼 이 협상의 종결점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으로 기결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물론 동의 안 하시겠죠? 한미 국제사회 공동의 목적은 핵 없는 그리고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목표입니다. 여기서 나아가가지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는 경제 협력을 이미 약속을 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협상에서 북한 가장 성공한 이런 케이스가 될 것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한국도 손에 쥐는 게 없는 아주 실패한 이제 협상이 될 것은 명백한데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전문가라는 미국 측의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관련된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직접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북핵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런 방법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 표현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다른 어떤 학자 입장으로서 사람이 조금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오늘은 보니까 peaceful coexistence 이러는데 이게 이제 과연 북핵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의문은 있는데 많은 언론에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저는 맥락은 제가 충분히 논토는 안 했습니다만 논문을 한번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고 이 사람 말이 과연 우리 정부를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필요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한번 분석을 해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탈출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비핵화한다. 소위 말하는 이거지. 핵은 그냥 maintain current situation. 이거 인정한다 이거지. 다만 ICBM만 묶어버리면 이제 트럼프로서는 소기열이 자기가 이제 성과를 거둔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개념만 놓고 보면 우리는 뭐 어느 정도 핵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평화적인 이런 이제 질서를 수용할 수 있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글쎄 뭐 핵까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고 너 가진 그 정도는 내가 용인할게. 이래 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받는 거고 우리는 경제협상 그 약속대로 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걱정 안 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부의 분명한 지향점은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입장도 우리와 같고 또 미국은 본국의 안보 뿐이 아니라 그 세계, 또 지역 안보를 겸용하는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그런 이익도 수호를 해야 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와 똑같은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이제 이 박자와 속도에 대한 우려들을 국내외적으로 전문가들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제 이 시점에서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건 뭐 어떤 경우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실패한
협상이고 전략이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국제사회가 용인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수차례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핵 불용, 북한의 핵 불용이라는 북한의 국제사회 입장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건 우리의 실패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실패입니다. 근데 비핵화 이전에 자꾸 이제 경협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제재 완화 이야기, 제재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러는지요? 제재 완화는 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논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참 말로서는 그게 참 그럴듯한데 와닿지는 않고 그걸 가지고 자꾸 제가 꼬치꼬치 뭐 이렇게 말을 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런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정부가 실패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확실한 방안들을 좀 더 견고히 하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기대하겠습니다.